모두가 살면서도 건강한 운동이 되는 방법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원포인트 골프 레슨 신사랑부루입니다. 포인트로 콕콕 집어 알려드리는 원포인트 골프 레슨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그동안 스윙의 동작들을 단계별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드디어 오늘 스윙의 동작을 하나로 이어 풀스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골프를 하기 전 상체를 풀어보겠습니다. 스틱 혹은 골프클럽을 어깨 위에 걸쳐줍니다. 없으시다면 막대기도 괜찮습니다. 척추는 고정한 채 좌우 어깨를 회전시켜줍니다. 상체를 숙이며 좌우 동일한 회전을 해줍니다. 이때 고개도 고정해주세요. 골프를 하면서 추천해드릴 도구가 있는데요. 바로 얼라인먼트 스틱입니다. 혼자서도 점검할 수 있는 도구로 방향 체크와 다양한 연습 방법을 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골프백에 하나쯤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생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화분 스틱도 있습니다. 생활 매장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골프를 하기 전 회전 운동을 하신다면 보다 더 부드럽게 스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스윙을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를 잘 둔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시며 준비 자세에서 골반과 상체를 숙여 서주세요. 테이크어웨이 헤드 바로 올려서 엄지척 어깨 회전해줍니다. 하체 먼저 출발, 내리면서 배꼽과 클럽을 보내주어 상체가 목표를 봐주면 완성입니다. 동작들을 처음에는 천천히 하시며 점점 스피드를 올려주세요. 매우 중요한 키는 스윙이 끝날 때까지 몸을 멈추지 않고 계속 회전합니다. 자, 그동안 골프의 스윙을 배워보았습니다. 골프에는 팔의 움직임, 하체의 움직임, 상체의 회전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윙에 중요한 하체 움직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 두고 숙여줍니다. 왼발은 뒤로, 오른발을 앞으로 펴줍니다. 이때 체중을 살짝 오른발에 두시며 무게를 오른발에 두고 오른쪽 골반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는 어드레스 자세에서 이 모양을 유지하며 왼쪽으로 성큼성큼 가볼게요. 왼발로 갈 때 체중이 살짝 밑으로 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어드레스 자세를 유지한 채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밀면서 차줍니다.
이때 오른발을 지면에서 펴주며 밀어주면 됩니다. 이 동작은 비거리도 더욱 향상됩니다. 조금 전 세 가지 하체 동작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두고 왼발 성큼, 오른발 킥. 골프를 하실 때 발이 앞으로 나오거나 체중이 뒤로 빠지신다면 오른 무릎을 확인해 주세요. 이때 안쪽이 아닌 오른 무릎이 정면을 향하게 해주세요. 클럽을 잡고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풀스윙을 앞서 저희가 했던 순서를 익히신 후 하체의 움직임을 더해주신다면 더욱 견고한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골프의 중요한 하체 움직임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체는 골프 스윙의 뿌리 역할과 같은데요. 하체를 잘 쓴다면 지면의 힘을 이용한 비거리도 더욱 향상됩니다. 삶의 뿌리가 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서 승리하시는 하루 보내세요. 척추는 고정한 채 좌우 어깨를 회전시켜줍니다. 상체를 숙이며 좌우 동일한 회전을 해줍니다. 고개도 고정해주세요. 페이스를 잘 둔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시며 준비 자세에서 골반과 상체를 숙여 서주세요. 테이크어웨이 헤드 바로 올려서 엄지 척 어깨 회전해줍니다. 하체 먼저 출발 내리면서 배꼽과 클럽을 보내주어 상체가 목표를 봐주면 완성입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 두고 숙여줍니다. 왼발은 뒤로, 오른발을 앞으로 해줍니다. 무게를 오른발에 두고 오른쪽 골반을 열어줍니다. 이 모양을 유지하며 왼쪽으로 성큼성큼 가볼게요. 체중이 살짝 밑으로 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어드레스 자세를 유지한 채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밀면서 차줍니다. 네, 오른발을 지면에서 펴주며 밀어주면 됩니다. 발이 앞으로 나오거나 체중이 뒤로 빠지신다면 안쪽이 아닌 오른 무릎이 정면을 향하게 해주세요.